설탕의 유혹은 무차별적이다. 밥, 찌개, 간식할 것 없이 우리의 입맛을 지배하고 있는 단맛. 왜 우린 설탕의 유혹을 참을 수 없는 걸까? 안 먹으면 속이 안 편해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설탕을 탐닉하는 순간 과연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마실 때 쾌감이 있어요. 뭐. 즐거움을 줬던 설탕이 다시 또 떨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또 다른 단맛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한순간의 즐거움은 소리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 췌장 기능 저하, 그다음에 말초 신경 질환까지 이어지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설탕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최근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 속 성분에 대해서 의학계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탕,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그 주인공인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 설탕,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많은 사람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일명 위로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이렇게 커피 가게뿐만이 아니라 술집, 디저트 가게 할 것 없이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니, 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짭짤한 맛에 꿀과 같은 단맛이 가미되면 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회학자들은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이 단맛을 더 많이 찾는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맛을 권하는 우리 사회, 과연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한창 점심 준비로 분주한 이옥자 씨. 가족들이 출근한 점심에는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한다. 그건 뭐예요? 매실액기스요. 매실액기스? 직접 네. 담으신 거예요? 네. 그거 많이 들어보여요.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의 발효액을 김치찌개에 넣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지 또 한 번 듬뿍 넣는다. 이 정도 넣나 봐요. 한 이 정도? 그러면 한 숟가락으로 얼마나 정도 되는 거죠? 한번 넣으실게요. 한 10숟가락 정도? 이렇게 발효액을 듬뿍 넣은 김치찌개의 맛은 어떨까? 이걸 넣으니까 지금 딱 달짝지근하니 좋아요. 이만큼 넣어요. 보통 가정주부도 한 2숟갈 넣어요. 이옥자 씨도 인정하듯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게 요리하는 편이다. 무슨 요리든 단맛으로 먹어야 입맛에 맞다. 설탕을 넣는 것이 꺼림직해서 발효액이나 쌀엿을 대신에 넣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아이고, 하나도 안 다네. 쌀엿과 같은 요리당은 설탕보다 감미도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설탕을 넣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넣게 된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마약이야. 마약이에요? 네.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한 요 정도 넣어줘야. 바삭바삭하면서도 맛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달게 먹는 게 익숙했던 이옥자 씨.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는 설탕을 양껏 넣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김치찌개를 하면은 한 냄비 김치찌개를 하면은 한 다섯 숟갈은 넣어야 되는데 한 숟갈 정도밖에 못 넣어요. 싫어하니까. 식사를 끝낸 후에는 늘 커피로 마무리를 한다.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로도 모자라 여기에 설탕 두 스푼을 꼭 넣어서 마신다. 그래야 그녀의 입맛에 딱 맞는 황금 비율의 커피가 된다. 이렇게 드셔야지. 먹은 것 같아요. 깨어나고. 여기다 또 빵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여기 있어요. 단팥빵. 무슨 빵 있는 거예요? 단팥빵하고 크림빵하고. 그녀는 식사가 끝난 후에 빵과 커피를 먹어줘야 비로소 식사를 끝낸 느낌이 든다고 한다. 단 걸 안 먹으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좀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위해서 과자 또한 항상 사다 두는 편이다. 지금은 건강하기에 단맛에 중독된 입맛 또한 문제가 없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24살 도모스 씨의 냉장고엔 온통 다양한 음료수로 가득하다. 과일 주스부터 탄산음료까지 이 많은 양을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마신다. 아침에 한 번에 한 요 정도 먹죠. 요거 두 개, 요거 한 개, 그리고 요거 한 개. 있으면 달지 않은 음료는 그냥 마시지는 않는다. 설탕을 이렇게 태워 먹어야지 이제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온 음료는 확실히 당이 부족해요, 그래서. 맛은 있는데. 설탕이나 아이스티를 섞어야 자신의 입맛에 맞다 보니 설탕 소비량만 해도 엄청나다. 설탕 지금 일단은 3개치. 네. 얼마나 가요? 일주일, 3주 갑니다. 한 달에 설탕 12kg, 1년이면 144kg을 넘는 양이다. 그가 설탕과 음료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운동 때문이었다. 음료를 마시면 힘이 나고 운동하기에 더욱 좋았던 것이다. 설탕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된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췌장에서는 포도당 분해를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몸속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반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유독 설탕을 좋아하는 도모세 씨와는 달리 가족들은 지극히 평범한 입맛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할 때도 그만의 입맛에 맞게 따로 밥을 먹곤 한다. 설탕을 넣어야 돼, 설탕을 넣어. 맵달달한 맛으로 이제.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면 달달한 비빔밥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사탕도 안 먹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고기만 먹고 콜라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냥 물만 먹고 왔거든요. 그래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탄산음료에서 시작된 단맛 탐닉은 어느새 특이한 식성이 됐다. 설탕을 넣은 비빔밥은 어떤 맛일까? 밥이 다니까 전 또 원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야말로 느끼하네요. 느끼. 설탕을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설탕을 탐닉하는 걸까? 단맛을 좋아하는 도무세 씨와 이옥자 씨, 그리고 평범한 입맛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호르몬 검사를 실시했다. 따로 드리면 못 드셔요. 너무 달아서 저희가 지켜봐야지. 혈당과 호르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75g의 포도당을 마셔야 했다. 아무렇지 않게 포도당을 마시는 두 사람과 달리 실험에 참가한 평범한 입맛을 지닌 대조군은 포도당을 마시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많이 나죠.
달아요. 여기가 타는 느낌이 들고 막 좀 막 헛구역질 나오고 막 그래요. 구역질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요. 속에서 지금 미식거려요. 전 좋았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이처럼 단맛을 탐닉하는 이들의 미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네 사람을 대상으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최소치를 알아보는 미각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옥자 씨는 정상치보다 더 민감하고 도모세 씨는 둔감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민하게 단맛을 느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가능성과 단맛을 원체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단맛을 탐닉하는 사람이라도 미각은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탕과 호르몬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호르몬 검사 결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경우 이옥자 씨와 도모세 씨 모두 포도당을 마신 후 30분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시간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은 이옥자 씨와 도모세 씨는 포도당을 마신 지 1시간이 지나자 코르티솔의 분비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에 비해 대조군은 시간별 변화가 미약한 편이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이 세로토닌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더 불안해지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감정의 기복과 이 세로토닌에 대한 그런 의존 때문에 결국 이제 단 것을 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코티졸은 증가하게 되면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른 질병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그렇다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당 부하 검사를 했는데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당 대사에 문제가 되는 건강이 적신호거든요. 당뇨 전 단계 정도로 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당구 좋은 이게 올바른 이옥자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전혀 안 넣으면 맛이 없던데 조금 안 넣고 한번 해서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줄여볼게요. 그 어떤 질환보다 당뇨는 당 섭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강영자 씨. 그녀는 올해 초 당뇨 진단을 받았다. 예전보다 단 음식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입맛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그 자체로는 단맛이 부족해 올리고당을 넣고 비정제당까지 넣는다. 올리고당만 넣으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저기 설탕을 넣어서 먹었는데 설탕이 안 좋다 그래서 해롭다 그래서 이제 이거 원당으로 바꿨어요. 그녀의 단맛 탐닉은 어릴 때부터 긴 시간 이어져 왔다. 40, 50대는 이제 주로 이제 초콜릿, 빵, 단빵, 이제 사탕 이제 그런 거 많이 먹고 이제 저 음료수도 많이 먹었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빵과 사탕은 거의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요리를 할 때 여전히 발효액은 이전만큼 사용하고 있다. 야채 같은 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단맛이 아니면 잘 먹지 않는 습관만은 아직 고치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도 가장 손이 가는 건 가죽나물 장아찌다. 나는 그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요. 예, 국물도 새콤달콤한 거. 식사를 끝내자 이내 초콜릿을 집어든다. 예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를 먹었다면 지금은 식후 서너 개의 초콜릿은 꼭 먹어야 한다. 밥을 먹고도 저거 초콜릿 서너 개 안 먹으면 밥 안 먹은 것 같아. 속이 이상해요. 그냥 허전하고
편안하지가 않아 속이. 당뇨 환자인 강영자 씨의 당분 섭취는 문제가 없을까? 혈당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복과 식후 혈당을 검사했다. 앉으시죠. 공복 혈당은 110, 제법 괜찮게 나오는데 30분 만에 봤어 209가 됐고 1시간째는 312까지 올라갑니다. 식후 고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발병에도 관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혈관합병증이라고 하는 협심증 같은 심장혈관질환, 그 다음에 중풍 같은 뇌혈관질환들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단 거, 초콜릿뿐만 아니라 단 걸 드셔서 급격한 식후 고혈당을 막아주는 게 현재선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 건 이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 근데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삶을 얼마나 살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때는. 아 그래서 막 아 먹고 싶은 걸 못 참겠어요. 또 어떤 때는. 끊고 싶어도 쉽게 끊지 못하는 설탕의 유혹. 왜 사람들은 단맛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된 걸까? 단맛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봤다. 쥐에게 단맛을 주입하게 되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발생한다. 단맛을 느끼니까 신경으로 이 단맛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신호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해놓은 거고요. 이제 설탕과 같이 대부분의 단맛을 내는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단맛은 우리 몸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그 정보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뇌로 전달되는 기억이다. 음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입에서 그 맛을 감지한다. 현아 입천장 안쪽에 분포하는 미뢰 속 맛세포에서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을 먹게 되면 맛세포에서 고삭신경을 통해 뇌의 시상합으로 전달돼 그 맛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단맛 수용체는 혀뿐만 아니라 소장에도 존재하는데 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G단백질 연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포도당은 소장 표면에서 포도당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의해 흡수된다. 단맛은 다른 맛에 비해 유독 중독성이 강하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니콜 아베나 교수를 만났다. 아베나 교수가 설명하는 설탕 중독은 뇌의 보상 중추와 연관된다. 우리 뇌에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는 보상 중추 영역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뇌의 배쪽 피계부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보상 중추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해마와 편도체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것을 학습한다. 특히 설탕이 다량 첨가된 음식들은 뇌에서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도록 해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먹고 싶게 한다는 것이다. It seems that by having a history of overconsuming sugar or eating large amounts of it over a shorter period of time and engaging in maybe binge eating behavior that's associated with sugar, we see changes in the brain that cause one to continue to overeat. So it's almost like a vicious cycle where someone might eat sugar and then that causes changes in the brain that then lead one to go into some of these phases of addiction, for instance. And so we know that addiction could be associated with binging or overconsumption. It can also be associated with tolerance. And so tolerance is when you need more and more of a substance to feel that same euphoria. 가당 음료를 유독 좋아하는 도모세 씨. 가당 음료에도 설탕을 넣어 마시는 그는 커피를 마실 때면 그 정도가 심해진다. 만족할 만큼의 단맛을 내려면 더한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커피가 제일 많이 넣어요, 커피가. 커피는 이런 거 보통 한 10개? 그리고 요 시럽 좀 한 두세 번? 오랜만에 먹어요. 5g짜리 설탕 10개, 설탕 시럽 두 번, 최소한 68g의 설탕을 넣고도 단맛이 덜 느껴지는 이유는 커피의 쓴맛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쓴맛 물질은 미각 신경세포 주변의 단백질과 결합해 단맛 수용체의 작동을 억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설탕과 카페인을 혼합하면 단맛 신경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커피와 설탕이 섞이게 되면 커피의 쓴맛이 단맛 인지를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과도한 양의 설탕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커피의 쓴맛에 속아 더 많은 설탕을 먹어왔는지도 모른다.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안명규 씨의 책상 곳곳에는 달콤한 간식들이 눈에 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기분 전환차 먹었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 직장 생활 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걸로 이제 달콤한 거를 먹는 걸로 쉽게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설이 많이 지저분한데. 서랍에는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단맛의 간식들로 채워놓고 있다. 카페 모카 두 잔 아이스로 주시고요. 휘핑 올려주세요. 늦은 오후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달디단 간식이다. 행복한 순간이 또. 안명규 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이 끌린다고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은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우리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단맛 수용체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단맛을 탐닉하게 됐다면 한 번쯤 자신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52살의 김지연 씨는 언제부턴가 콜라를 물처럼 마시게 됐다. 여름에는 거의 콜라 음료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요. 거의 매일. 잘 먹어. 짬짬이 마시는 커피만두 하루 너댓 잔이 기본이다.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설탕. 늘 커피에 넣을 설탕을 가지고 다닌다. 조금 들는 것 같아. 쓰네. 지금 초코바는 두 개고, 아니 두 개, 세 개. 세 개. 그다음에? 그다음에 초콜릿 하나. 초콜릿 하나. 포함 가격 좀 있어요. 나머지. 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잘 못 챙겨 먹잖아요 밥을.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먹고 하나가 부족하다 하면 두 개 먹으면 배고픈 게 좀 없어지고. 3년 전 갱년기에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연 씨. 그 즈음부터 단 음식을 유독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잠깐 뭐 우울했던 것도 좀 잊어버리고. 한 번 먹으면 폭식하는 습관까지 더해져 2년 사이 체중은 20kg이 늘었다. 그녀의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걸까?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18이 나왔고 지방간 수치는 정상치의 2배 이상이었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병이 되고 있었다. 공복 혈당이 118. 공복 혈당 장애예요. 잠재적 당뇨병 장애. 놀라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뇨도 왔고요.
지연 씨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는 폐경기 여성들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즐겨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것을 먹고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단 것을 갖다가 이제 먹지 못하게 됐을 때 그 호르몬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은 단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 섭취 기준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10%입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10%는 약 50g. 그러니까 하루에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50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나아가 좀 더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준량보다도 더 낮은 25g으로 당류 섭취를 낮출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을 보면 12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인 50g보다 더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류를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료 제품이었는데요. 6세에서 29세는 탄산음료를, 3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서 당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당류 함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더라도 그램 단위로 표시돼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류 3g을 각설탕 1개로 환산하면 이 비타민 음료에는 각설탕 8개, 바나나맛 우유는 9개, 그리고 500ml 오렌지 주스는 각설탕 12개가 들어있습니다. 당 섭취 하루 기준량 50g은 대략 각설탕 16개에 해당됩니다. 이 음료 한 병을 마시면 당 섭취 기준량의 반 이상을 섭취하는 겁니다. 무심코 마시는 이 음료가 어쩌면 우리 일상 속 설탕 중독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중학교 3학년인 용태구는 학교길이면 을의 편의점부터 찾는다. 한참 배고플 시간,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콜라다. 뭘 먹든 콜라는 빠지지 않는다. 이건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이제 집에 갈 때는 큰 거 사가죠. 가면서 먹을 수도 있고 집 가서 밥 먹을 때도 먹을 때도 있고. 다녀왔습니다. 90kg이 넘는 과체중인데도 용태군의 콜라 사랑은 말릴 수가 없다. 먹기 시작하면 뭐 내비두면 뭐 그 1.5리터짜리 두 개를 갖다 놔도 그걸 주기적으로 다 먹어야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콜라에 빠졌다는 용태군. 중독성 강한 건 단맛하고 톡쏘는맛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것 같고. 시험 기간인 요즘엔 콜라를 찾는 횟수도 더 늘었다.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는 무의식 중에 콜라부터 마시게 된다.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들이 찾은 곳은 편의점. 라면과 떡볶이, 그리고 콜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친구들 또한 탄산 음료는 기본이다. 정말 이게 네, 5개째요. 5개째요. 용태군이 하루 동안 탄산 음료를 통해 섭취한 당분은 330g.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우선 체지방 상태부터 확인해봤다. 그 결과 복부와 엉덩이뿐만 아니라 근육 안에도 지방이 침착된 상태였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 간 수치가 학생들 평균보다 5배 이상 높고 요산 수치 또한 높았다. 탄산음료가 주로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과당을 많이 씁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이러한 이 당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장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되는 그러한 당 성분인데요. 이 포도당과는 달리 간 쪽에 가장 먼저 흡수가 돼서 지방간을 가장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용태 학생의 현재 나와 있는 지방간 수치의 상승과 잘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료를 통한 당분 섭취가 늘고 있는 한국 청소년의 대사 증후군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 10년 동안 95%가 증가했다. 우리보다 비만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대사 증후군 발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미국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학교 식당에선 아침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이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Areas kind of about like health and wellness, but it also tasting good. The sweet part would probably be whatever sugar would be in the fruit, the yogurt. We have kashi cereals that sometimes have a little bit of like sugary flavor to them, things such as that. We serve whole milk, skim milk. We try to stay within healthy boundaries. No soda. No soda. Start digging in. 매일 200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I feel full longer and I guess it's easier for me to study or pay attention in class. Energy food in the morning keeps going. Restocking with this one empty and it's not plugged in. 학생들이 애용하는 음료 자판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졌다. 시교육청의 방침 하에 학교 내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는 금지된 지 오래다. So the district does have a wellness policy. Since 2006, we have a beverage policy that limits us to water, 100% fruit juice, and milk. So we've eliminated any carbonated beverages, any diet sodas. We don't have any carbonated beverages as part of our wellness policy. 교육청의 주도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운동을 권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필라델피아의 비만율은 5%가 줄었다.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당 섭취를 하는 가공식품이 탄산음료라면 장년층의 당 섭취 주범은 바로 커피다. 하루에 한 10잔, 15잔? 4잔. 진짜로 한 8잔 이상 먹어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버스 기사들.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것이 이젠 거역할 수 없는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일단 그 당분이 있어서 피로를 좀 더 풀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졸음도 조금 더 방지된 것 같고 습관적으로 그냥 너희 먹으니까 달라 동료들 한 잔 먹자고만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지만은 습관적으로 집에서는 안 먹는데 꼭 이거 하던 먹어지더라고 몇 잔씩. 대부분의 질환은 그 습관에서 온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0년째 당뇨 투병 중인 김진복 씨는 최근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급기야 입원까지 하게 됐다. 혈당 상승의 원인을 찾는 것이 이번에 주목적이었다. 100대와 300대를 오가던 혈당은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 이때는 어지럽고 혈당 상승의 주범은 인스턴트 커피였던 것.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커피는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 편이라고들 그러는데 아침에도 밥 먹고 먹고 또 중간에 먹고 또 점심 먹고도 먹고 중간에 먹고 어디를 가면은
대접하는 게 또 커피잖아요, 지금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문제가 심각했다.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그 인스턴트 커피를 드실 때마다 하루에 50칼로리의 그러한 이 단순당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파도가 치듯이 매번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4번 내지 5번의 급격한 혈당 상승이 췌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대혈관 합병증, 즉 중풍이나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첨가당이 들어있는 음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쥐에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콜라와 성인들의 주요한 당 섭취 음료인 캔 커피를 12주 동안 먹여서 체중 변화와 혈당 변화를 관찰했다. 왼쪽 쥐는 물을 먹은 쥐고요. 오른쪽 쥐는 커피를 먹은 쥐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캔 커피를 마신 쥐가 체중 변화가 가장 컸다. 이는 캔 커피 안에 든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이 합쳐진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혈당 변화는 콜라를 마신 쥐가 가장 두드러졌다. 캔커피를 마신 쥐의 간은 물을 마신 쥐의 간보다 지방간이 넓게 분포했고 지방세포 또한 크기가 커져 있었다. 이 두 가지 음료를 계속 12주 이상 복용했을 경우 이러한 혈당의 상승, 체중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10대부터 젊은 청장년층 성인들이 향후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콤함에 사로잡힌 입맛은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7개월 된 아기 엄마 이성은 씨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콜라를 끊지 못했다. 콜라를 물 대신 마시기 시작한 건 3년 남짓. 큰아이를 가졌을 무렵부터다. 하루에 한 1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자신과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톡 쏘는 탄산의 맛을 끊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임신했을 때 안 좋다고 그렇게 말려도 자기는 그걸 먹어야지 기운이 난대요. 완전 중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만이 신경 쓰여 제로칼로리 음료로 바꿔보기로 했다. 제로칼로리 콜라에는 당류 또한 들어있지 않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이렇게 탄산음료 중독인 이성은 씨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까? 복근을 보면 근육량이 대단히 감소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근육이 이 표준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 있습니다. 이분이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산음료를 주로 드시면서 다른 음식은 상대적으로 덜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서 근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콜라를 마시든 제로칼로리 콜라를 마시든 그녀의 경우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성은 씨는 제로칼로리 음료를 마실 때는 유독 과자를 더 찾게 됐다는 것이다.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콜라만 마시면 또 햄버거나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았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에는 당류가 없다. 대신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의 대체제로 개발됐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한 연구진은 인공 감미료 음료와 가당 음료의 소비 양상을 조사했다.
인공감미료가 설탕의 대체제라면 가당음료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어야 할 텐데 왜 둘 다 증가하는 걸까? 그리고 그에 따라 비만율 또한 높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In our work, we've shown that a particular hormone known as GLP-1, that release of that hormone is impaired in animals that have had experience with artificial sweeteners. That GLP-1 kind of plays this grand role in helping us control how much we eat in a particular meal. And if we're not releasing as much GLP-1, when we get real food, we can overeat. So when you get real sugar, your body's not sure what's going to happen. You don't release as much GLP-1, so you eat more of it. 우리가 달콤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장에선 GLP-1, 글루카곤, 펩타이드 1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춘다. 그리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 글루카곤 펩타이드 1 호르몬의 분비가 약화돼 식욕 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뇌는 과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한 제로 칼로리 식품은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단맛 인지 측면에서는 설탕을 대체하고 있지만 에너지 섭취 중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는 설탕만큼 현재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공감미료의 섭취도 설탕만큼 우리가 주의해서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설탕을 탐닉하는 사람도 쉽게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 검사를 통해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던 이옥자 씨. 20일이 지난 후 그녀를 다시 찾았다. 김치찌개에 발효액을 상당량 넣었던 그녀. 지금은 어떨까? 이젠 발효액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예 이제 단 거를 좀 안 먹으려고요. 안 먹어보려고요. 이왕 결심한 김에 집안 곳곳 숨겨놨던 과자와 빵도 모두 치웠다. 이전엔 쌀엿으로도 모자라 설탕을 더 넣었던 멸치볶음에 단맛만 낼 수 있게끔 요리한다. 설탕도 안 넣고 간장도 안 넣고 이렇게 해도 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간도 좀 짜게 먹었나 봐요. 어떠니? 그냥 별로 맛이 없네. 맛이 없지? 맛이 없지만 이렇게 길들이자 앞으로. 오래? 고소하고 맛있어. 멸치볶음 같은 것도 원래 단맛으로 먹었는데 고소한 맛을 찾아내서 먹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방금도 원래 단맛으로 먹었는데 이제 뭐 신맛 그런 맛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슬슬 적응해갈수록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 단맛 나. 더 줄여야 되겠다. 그 올리고당을. 이옥자 씨의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커피 습관이다. 인스턴트 커피에다 설탕을 넣어 마시던 그녀는 이제 아주 연한 블랙커피로도 충분하단다. 서서히 끊으면 더 못 끊어요. 그냥 딱 단번에 끊어야지. 또 어느 순간 단맛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어올지도 모른다. 언제나 유혹은 우리 앞에 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 순간의 즐거움을 담보로 긴 시간 독이 되는 설탕 중독. 그 덫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은 집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눈앞에 있는 단 간식부터 치우는 데서 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